자, 오늘은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물론 학부 때 어떻게 푸는지 다들 배웠겠지만 일단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아이겐스테이트 구하는 걸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다시 씁시다. 해밀토니안은 있지 않은 대로 카이네틱 텀이 있고 뭐 원디멘셔널 하모닉 오실레이터만 생각을 하면 카이네틱 텀을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모닉 포텐셜이 이렇게 적히겠죠. 내추럴 프리퀀스가 오메가일 때 이런 식으로 적히겠죠. 그죠? 보면은 얘는 A 더하기 B 제곱 제곱 이런 꼴이죠. 그죠? 얘는 A 더하기 IB, A 마이너스 IB 이런 식으로 디컴포즈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개념에서 오퍼레이터 두 개가 정의가 되어서 해밀토니안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게 바로 A랑 A 대거 오퍼레이터인데 코에피션트를 맞춰주고 다 쓰면 하나는 x 더하기 i, p 꼴이고 하나는 x 빼기 i, p 꼴이에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annihilation operator라고 부를 거고요. 이 annihilation이란 말은 뭐 파티클을 하나 죽인다는, 빼준다는 뭐 그런 의미인데 실은 이건 싱글 파티클 해밀토니안이긴 하지만 이걸 보존익 스테이트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파티클이 뭐 몇 개 차 있는 상태에서 다음 파티클 상태로 내릴 때 그때 annihilation 오퍼레이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위에 아이겐 스테이트에서 밑에 아이겐 스테이트로 내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대거는 creation operator라고 불러요. 얘는 거꾸로 작용을 하죠. 스테이트를 하나를 올려주고 또는 파티클을 하나를 넣어주고 이제 이 오퍼레이터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도 보니까 x하고 p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겠네요. a하고 a 대거로. 그래서 얘는 x하고 p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꼴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a 더하기 a 대거 하나는 코에피션트가 붙고 마이너스 a 더하기 a 대거 이런 꼴로 정의가 되고요. 이때 x0는 앞으로도 계속 쓸 텐데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맞춰보면 해서 A랑 A 대거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해밀토니안을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우리의 목적이 A 대거 A로 쓰기 위해서 저렇게 구해놓은 거니까 당연히 해밀토니안은 A랑 A 대거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X랑 P랑 커뮤트하지 않기 때문에 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주는 엑스트라 텀이 있을 텐데 저걸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으로 A랑 A 대거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로 구해보면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이게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밀토니안이 A 대거하고 A의 함수이기 때문에 다른 오퍼레이터를 하나 정의를 한다면 N이라는 오퍼레이터를 A랑 A 대거 두 개를 곱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얘는 넘버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 아이겐 스테이트에서는 이 N이 붙어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면 퀀텀 넘버가 튀어나오게 되죠. 이 해밀토니안을 다시 쓰면 이제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obviously N 오퍼레이터하고 H 오퍼레이터는 커뮤트하죠. 그죠? 그렇단 말은 두 개가 simultaneous eigencase 있다는 거죠. 그죠? N이 오퍼레이터가 아이겐캣 n을 가져서 아이겐밸류 n을 뱉어 준다면 해밀토니안은 에너지 아이겐밸류를 이렇게 뱉어 주겠죠. h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는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되는 거고요. 보통 2분의 1을 vacuum 에너지라고 하고 N이 교체할 수 있는 값들은 0, 1, 2, 3, 4, 5, 6부터 인피니티까지 그런 non negative integer를 가지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과연 0, 1, 2가 되는지 어떻게 아냐? 모르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0, 1, 2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 작업으로 N이랑 A 오퍼레이터랑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명심을 한다면 어떤 뭐 N이랑 A 또는 A 대거 사이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도 유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연습 삼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A 대거 A고 이거는 이제 A나 A 대거를 밖으로 빼낼 수가 있겠죠. A 대거 밖으로 빼내고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N이랑 A 대거는 얘는 계산을 해보면 그냥 A 대거가 될 거예요. 이걸 왜 했느냐? 이제 이 아이겐 스테이트에다가 A랑 A 대거를 한번 걸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아이겐 스테이트에다가 A 대거를 한번 걸어봅시다. 그리고 그 퀀텀 넘버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만약에 이 A 대거를 건 아이겐 스테이트에다가 A 대거를 건 어떤 스테이트가 여전히 아이겐 스테이트면 well defined된 퀀텀 넘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두 개를 자리를 바꿔주기 위해서 commutation relation을 사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대거 이렇게 하면 자리가 바뀌겠죠. 그렇죠?
점. 자, 해서 이게 그냥 A 대거에 불과하니까 A 대거 N이 될 테고, 그 다음에 A 대거 N은 퀀텀 넘버가 하나 튀어나오고 A 대거 N이 되겠죠. 그러면 N 플러스 1 A 대거 N이 되겠네요. 그쵸? 여전히 아이겐 스테이트죠. 해서 얘는 여전히 아이겐 스테이트예요. N이라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고, 이 퀀텀 넘버를 하나 증가시켜주는, 1만큼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A 대고 말고 이 annihilation 오퍼레이터를 걸었다.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commutation relation을 사용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서 여전히 이것도 아이겐 스테이트예요. 그죠? 그리고 퀀텀 넘버가 1만큼 내려가요. 그래서 아이겐 밸류를 1만큼 내려주는 그런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은 이제 저 A 대고 N과 AN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A 대고 N이 퀀텀 넘버가 1만큼 증가하는 아이겐 스테이트니까 N 플러스 1 상태의 캣을 갖겠죠. 그죠? 아이겐 캣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코에피션트가 뭐가 되든지 사실 이 관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코에피션트 C 플러스가 붙을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A 오퍼레이터를 붙여서 N을 한 칸 내려줬다. N-1만큼 아이겐 밸류를 바꿔줬다 라고 한다면 얘는 아이겐 스테이트가 N-1이라는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 얘는 코에피션트가 C 마이너스. 어떤 코에피션트가 붙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이때 C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구해봅시다. 어떤 코에피션트가 적당할까요? 여기. 자, 일단 이 두 아이겐 스테이트가 뭐 어떻게 써졌을 때 원래의 N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될 거예요. 그쵸? 이게 과연 만족이 되는지 봅시다. 자, 이거는 N의 A 대거 A N이죠. 그쵸?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얘는 N 마이너스이고 얘는 N 마이너스 1의 브라우가 되겠죠. 그리고 코에피션트가 뭐가 하나 나오고 그 코에피션트가 바로 C-일 테니까 C-의 제곱 N-1, N-1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얘는 1이고 얘는 N이 돼야 되잖아요. 해서 C-는 이 절대값 제곱이 N이 되는 그런 값이 돼야 될 텐데 편의상 그냥 포지티브 리얼 넘버로 정해줍시다. 여기 페이지 팩터가 붙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편의상 저렇게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C++도 비슷한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출발점은 똑같아요. 이게 N임을 이제 C++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되는데 C++를 도입을 하려면 퀀텀 넘버를 하나씩 올려줘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자리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두 개의 자리를 바꿔주기 위해서 더하고 빼면 이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커뮤테이터가 될 테고, 그 커뮤테이터는 이만큼이 A 대가 A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해서 이 답은 N의 A 대가 N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래 N이 되어야 되니까 이제 C플러스는 제곱은 N 플러스 1이 되어야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positive real number를 택한다면 C플러스는 N 플러스 1로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다시 적어주면 A 대거 N은 스퀘어루트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고, 그렇죠? 거꾸로 쓰면 N 플러스 1 스테이트는 N의 A 대거를 하나 먹이는데 이만큼 코에피션트가 생기는 거죠. 또 N-1은 N에다가 A 오퍼레이터를 먹이는데 코에피션트가 이만큼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미루어 보면 어떤 퀀텀 넘버 N이 아이겐 밸류라면 퀀텀 넘버 N이 아이겐 밸류라면 이 A 대거, A 플러스 대거를 N번 뭐 임의의 수만큼 걸어도 전부 다 아이겐 스테이트가 될 거잖아요. 아이겐 캐시 될 거잖아요. 그러면 퀀텀 넘버가 가능해지는 게 밑으로 간다면 N-1, N-2 이런 식으로 끝없이 가능해질 테고 위로 간다면 N+1, N+2, N+3 해서 쭉 가능해질 거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퀘스천은 과연 로우 바운드가 있느냐, 어퍼 바운드가 있느냐, 그리고 N이 실수가 되느냐예요. 다행히도 로우 바운드가 있어요. 퀀텀 넘버 N, 즉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 N을 매주한 그 넘버 오퍼레이터로 매주한 게 바로 퀀텀 넘버 N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자체로서는 별로 정보가 없지만 이게 생긴 거 N이라는 오퍼레이터가 생긴 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A 대거 A잖아요? N, A 대거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얘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네요. 두 개를 하면 얘는 노움이죠. 그렇죠? 노움은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렇죠? 똑같은 거두 개를 내적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단 말은 이 숫자 퀀텀 넘버 n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해서 로우 바운드는 0이 되고 여기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n이 가능한 값인 0, 1, 2, 3 이런 non negative integer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끌어내 봤어요. 자, 그럼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본다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n이 0일 테니까 2분의 h바 오메가가 되죠. 이런 다른 말로 vacuum 에너지라고 부르죠. 이 포톤의 해밀토니안도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해밀토니안이랑 똑같아요. 포톤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포톤이 아무 상태도 채우지 않더라도 이게 바닥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vacuum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n번째 스테이트는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적혀지겠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아이겐 스테이트하고 매핑을 한다면 얘가 이 바닥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 캐시 이렇게 적힐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는 이런 식으로 적힐 텐데 여기에 어떤 오퍼레이터를 먹여야 바꿀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A대가 오퍼레이터죠. 코에피션트는 뭐죠? 바로 N이 0이니까 1이 되겠죠? 그죠? 없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갈 때, 이제, 스퀘어 루트 2가 붙겠죠. 이만큼. 그래서 쭉 가서 n까지 갈 거예요. 그럼 이 n을 n번째 스테이트의 캣을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캣으로 나타내고자 한다면 얘를 쭉 프로덕트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a 대거가 n번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 코에피션트들 1 스퀘어 루트 2, 스퀘어 루트 3 이런 식으로 쭉 스퀘어 루트 n까지 곱해지겠죠. 그러면 스퀘어 루트 n의 팩토리얼이 되겠죠. 해서 바닥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캣을, 아이겐 캣을 안다면 n번째 에너지 레벨의 아이겐 캣은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얘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자. 오케이. 자, 이제 ground state의 에너지 아이겐 펑션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x 스페이스에서 보자고요. 자, ground state wave function. 이라고 한다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X 스페이스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매저를 했다. 그죠? 그죠? 얘를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얘가 만족하는 이퀘이션이 뭔지를 찾아야겠죠. 그죠?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만족하는 이퀘이션은 이퀘이션이라고 한다면 다른 미지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이퀘이션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A라는 오퍼레이터, annihilation 오퍼레이터를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걸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밖에 지금 알려져 있는 이퀘이션이 없죠. 만약에 A 대거를 걸어버리면 1이라는 상태로 넘어가는데 1이라는 상태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확실히 알고 있는 0이 나오는
이 방정식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x에다가 a 오퍼레이터를 걸었을 때 이제 이렇게 써줄 텐데, 그러면 a 오퍼레이터는 x하고 p로 아까 썼죠, 그렇죠? 그 관계를 갖고 와서 다시 쓴다면, 이렇게 써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 xcat이랑 x 오퍼레이터, p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방정식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x 오퍼레이터를 x에서 매주하면 x고, 그다음에 p 오퍼레이터는 뭐 x를 미분하는 게 나올 텐데, x를 미분하는 게 나올 텐데 이게 불하니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들어갈 것이고, 이제 i랑 작용해서 없어질 것이고, 코에피션트를 정리하면 아까 우리가 정의를 했던 x0라는 랭스 스케일이 또 튀어나오게 돼요. 이게 0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방정식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x0를 다시 쓰면 h바 나누기 m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풀면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풀기가 쉬워요. 일단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죠. 그죠? 그냥 x 넘겨서 적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 친구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 일단 적분 상수가 붙고, 그 다음에 2분의 1 x를 적분했으니까 초라한 웨이브 펑션이 얻어지게 될 거예요. 이때 노말라이제이션 컨디션을 구해 본다면 a를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얘는 즉 dx 얘를 적분을 해서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노멀라이제이션 컨디션을 살펴보면 a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구해 보면은 가우시안 인테그레이션 한번 하고, 이제 완전한 그라운드 스테이트 웨이브 펑션을 얻을 수가 있었죠. 얘를 a 대거 오퍼레이터를 계속 걸면 이제 위에 익사이팅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살펴보면은 첫 번째 first excited state n equal 1일 때의 웨이브 펑션은 a 대거 한번 걸면 되잖아요. 그렇죠? a 대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x하고 p 오퍼레이터로 쓰면 이제 상수가 저쪽에다 씁시다. 자리가 애매하네요. 요거죠. A 오퍼레이터가. 그러면 xcat으로 x'로 쟤를 매저를 하면 x 오퍼레이터는 그냥 x가 되고, 얘는 또 x 미분이 튀어나오겠죠. 물론 콤플렉스 컨주게이트가 걸리고, 왜냐면 얘가 불하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돼요. 스퀘어 루트 2 x 넛 빼기 그래서 ground state wave function에다가 이 오퍼레이터를, 이 미분 오퍼레이터를 한번 apply를 하면
이제 벌써도 그 n 있고 1의 wave 펑션이 구해지는 거죠. 얘를 n번 반복하면 n 스테이트에서의 wave 펑션을 구할 수가 있겠죠. 반복을 해서 계산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꼴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반복을 한다는 의미는 이거죠. 이제 스테이트 n을 n번 거는 거니까 a 대가 오퍼레이터를 n번 거는 거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코에피션트는 스퀘어루트 오브 n 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여기 그라운드 스테이트 웨이브 펑션이 나와야 되고 해서 똑같이 바꿔서 쓰면 될 거예요. 팩토리얼 스퀘어루트 x 노트 n번 계산하기 절대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 미분 오퍼레이터를 계속 반복을 하면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여기 미분 오퍼레이터에 n번이 붙었다는 거는 이걸 쭉 n번을 쓰고 이쪽 미분 오퍼레이터는 뒤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계산을 해내면 n번째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을 원칙적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해서 이제 에너지 아이겐 밸류하고 그 아이겐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아이겐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을 다 알았기 때문에 X스페이스의 웨이브 펑션을 다 알았기 때문에 스태틱하게는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다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계산을. 자,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가지는 성질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웨이브 펑션 얻었으니까 그거를 쉽게 볼수 있는 웨이브 펑션 안 쓰고 쉽게 볼수 있는 요령을 하나 더 보고요. 그게 실제로 계산해서 맞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게 바로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한번 써보는 건데 델타 X, 델타 P가 2분의 1바 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사용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고전적으로 쓸 거니까, 이제 퀘지 클래식한 픽처에서, 퀘지 클래식한 픽처에서, 세마이 클래식한 P제곱 나누기 2m 더하기 2분의 1m 오메가 제곱, x 제곱.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클래시컬 에너지죠. 그죠? 얘는 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p나 델타 p나 똑같을 거고 x나 델타 x나 사실은 똑같을 거예요. 불확정성이. 그렇죠? 왜냐하면 평균하면 0이니까 항상 평균이 0이니까 그러면 얘를 델타 이렇게 붙여줘도 상관이 없겠죠. 괄호는 빼고 그렇죠? 이 불확정성 원리를 사용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다른 하나로 바꾸기 위해서 델타 P는 최소한 2분의 델타 X 나누기 분의 2 델타 X 분의 H바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언가보다 또 크게 되겠죠? 그죠? 놓고 계산을 하면 8m h바 제곱 델타 x의 마이너스 2승 그쵸? 더하기 2분의 1m 오메가 제곱 델타 x 제곱이라는 x에 대한 식이 나오잖아요. 이 쉐입을 그려보면 얘가 분명히 로어 바운드가 있을 거예요. 이걸 미분을 해서 그 값을 찾은 다음 살펴보면 얘가 어디서 미니멈을 가지는 거 하니
에타 x 제곱이 h바 나누기 2m 오메가 인데서 미니멈을 가져요. 이제 해당 점에서 델타 p로 환산을 하면 이 델타 p를 h바 나누기 2 델타 x로 나눈 게 바로 이쪽의 로우 바운드이기 때문에 델타 p는 h 나누기 2 델타 x죠. 나눠보면 제곱은 h바 m 오메가 나누기 2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 미니멈이 존재하는 그 델타 x, 델타 p를 가지고 각각의 텀들을 계산을 해보면 앞에 게 4분의 1 m h바 오메가가 나오고요. 두 번째 것도 4분의 1 h바 오메가가 나와요. 얘는 카이네틱. 즉, 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포텐셜이죠. 그쵸? 해서 더하면 2분의 1 h바 오메가가 나와요. 신기하죠? 신기하게도 uncertainty relation만 사용해도 ground state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에너지가 최소한 요거보단 커야 돼요. 이게 uncertainty relation이 요구하는 바죠. 해서 우리가 계산한 에너지가 맞기는 맞고 그 다음에 이 불확정성이 uncertainty가 다음 그 ground state에서 정해졌죠. 이게 나오는 uncertainty가 이 두 개니까 두 개로 uncertainty 제곱을 곱해보면 4분의 h바 제곱이 되죠. 즉, 이 작업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ground state가 바로 minimum uncertainty state라는 겁니다. ground state가 그리고 미니멈 어설센티가 되려면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가 챕터 1에서 봤듯이 이게 가우시안이 돼야 돼요.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이면 미니멈 어설센티를 갖는 거를 유도를 해봤잖아요. 이게 맞나 살펴보면 가우시안이에요. 그렇죠? 저 타임 이볼루션 시켜보면 이제 가우시안이 돼요. 여기서 체크를 못한 거는 이 uncertainty인데 uncertainty를 직접 계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excited state가 되면 저 minimum uncertainty가 맞을까요? 이 간단한 체크업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안 맞겠죠. 이게 로우 바운드일 때만 이게 이런 식으로 정의되니까 로우 바운드에서 에너지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저 릴레이션이 맞지 않겠죠. 그거를 제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이제 x의 expectation value를 구하면 x operator에 뭐가 될까요? 얘는 계산해 볼 것도 없이 0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x operator가 a 대거 하고 a로 주어지잖아요. 그거를 0에다가 그 0 ground state에 걸면 a 대가 걸린 거는 하나 올라갈 거고 a가 걸린 건 하나 내려갈 거니까 원래 거랑 안 맞죠. 당연히 0이 돼야 될 거고 p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x 제곱부터는
가능한 게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해보면 스퀘어 루트 2 ex 이제 2x 제곱 분의 1 저거 맞출 거니까 제대로 씁시다. 이거죠. 이거를 자세히 풀어보면 이제 제로 스테이트에 이렇게 써지겠죠. 그쵸? 여기서 살아남는 게 뭐가 있나 봅시다. 이 두 번 어나이레이션이 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없고 두 번 올려주면 2가 될 테니까 오소그널리티 때문에 없고 A가 걸리면 무조건 죽죠. 그 다음에 얘는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살아남죠.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쟤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뭐 코에피션트가 당연히 1이고요. h바 2m 오메가 이렇게 주어지죠. 마찬가지로 p제곱의 uncertainty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얘를 계산을 해보면 h바 m 오메가 나누기 2가 돼요. 이게 바로 x가 0이니까 uncertainty가 되죠. 델타 x 제곱 그리고 얘도 델타 p 제곱 되죠. 맞나 살펴보면 이제 불확정성 원리로부터 계산한 것과 맞죠.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진짜 미니멈 언서턴티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4분의 h바 미니멈 언서턴티. 그렇죠? 이거를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하지 않고 n번째 스테이트에 대해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웨이브 펑션을 아니까. 이거 아니지. 이 상태에 대해서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각각의 양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물론 웨이브 펑션을 직접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 알제브라만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서 n번째 스테이트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uncertainty relation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당연히 n이 0이 아니면 미니멈 언서티니티가 되지가 않죠. 스테이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퀀텀 넘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니멈 언서티니티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그 간단히 불확정성 원리만 가지고 argue를 해봤는데 그게 실제 계산으로 체크가 되었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stationary state에 대해서 오퍼레이터 알제브라를 가지고 계산을 해본 거고 이제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를 하이젠버그 equation of motion을 가지고 오퍼레이터 다이나믹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이젠버그 퀵처럼 오퍼레이터 다이나믹스를 한번 봅시다. 자,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부터 출발을 해봐야겠죠?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면
P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써볼게요. 뻔하게 이런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죠? 이 해밀토니안과 이제 P 오퍼레이터를 커뮤트를 시켜보면 뭔가 튀어나오겠죠. 해밀토니안이 X제곱 있으니까 X제곱이랑 P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사용을 하면 계산을 할수 있을 텐데, 해보면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이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X 오퍼레이터의 미분을 보면 이거는 P 오퍼레이터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으로부터 주어주겠죠? 그죠? 그러면 상당히 비슷하게 나올 텐데 얘는 답이 뭔지 우리가 알아요. 카이네틱 텀은 많이 돌아갔으니까. 그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겠죠? 그죠? 자, 두 개의 이퀘이션이 나왔어요. 하나는 P에 대한 미분, X에 대한 미분이 각각 X에 대한 미분, X, P에 대한 그런 이퀘이션으로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얘를 2x2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쓰면 얘는 모으면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는 없고 왜 P가 X가 되고 X가 P가 되니까 이게 M, 이게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이런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 이제 matrix 폼으로 써진 거죠. 그렇죠? 이걸 풀려면 학부 때 미분망량식에서 배웠겠지만 이 2x2 matrix를 diagonalize 해가지고 similarity transform을 한 다음에 이제 basis를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얘를 A로 둔다면 A를 diagonalize를 하면은 eigenvector를 가지고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죠? 그때 A는 이제 거꾸로 가면 XD, X inverse 이렇게 적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게 D, DT 뭐이 벡터를 뭐라고 할까요? Z 벡터라고 할까요? Z라는 2x1 칼럼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XD, X inverse 칼럼 벡터가 되니까 이렇게 묶어주고 얘를 넘겨주면 D by DT 칼럼 벡터 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D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니까 이게 커플링이 완전히 다 깨져서 이제 독립적인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두 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해보면 이제 큰 아이겐밸류가 뭐가 되냐면 I 오메가가 되고 아이겐밸류 그리고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를 여러분이 설정을 해보면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아이겐밸류는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돼요. 얘는 1과 다음과 같이 이제 아이겐벡터를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로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 방정식을 다 세울 수가 있고 그러면 독립적인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두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때 D는 이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아이겐밸류로 가지고 by the way, 아이겐밸류가 이 컴플렉스 넘버가 나오는 거는 이게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아니라서 그래요.
스매틱 매트릭스가 돼야 리얼 아이겐밸류가 나오죠. 허미션이라야 아이겐밸류가 리얼이니까 이 non-symmetric matrix는 이 generalized eigen problem이 되고 사실은 eigen vector도 오른쪽에서 건 거랑 왼쪽에서 건 거랑 달라져요. 이거는 이제 왼쪽 eigen value를 구한 거고. 오케이.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선형계수는 다 알 테니까. 자, 해서 X of X라는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이제 아이겐벡터를 조합을 해서 쓰면 다음과 같이 써질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렇게 써지게 될 텐데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2가 되기 때문에 얘를 X 인버스하고 밸런싱을 해주는 코에피션트를 붙여주면 그게 1 over square root 2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제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때 X 인버스에 요거에 대한 유분박력식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과연 뭐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매트릭스 인버스 해가지고 구해 보면은 아주 어디서 많이 본 그런 꼴이 나와요. 그쵸. 그죠? 어디서 되게 많이 본 그런 형태가 나죠. 밑에 거딱 보면은 이건 바로 A죠. A. 그죠? 해서 얘는 A 대거 A랑 오퍼레이터 두 개랑 되게 유사해요. 어떤 코에피션트를 붙여줌으로써 바로 A 대거 A가 될수 있고요. 그 코에피션트는 각각이 다를 테니까 어떤 다이애거널 매트릭스 어떤 뭐 DA라고 합시다. 다이애거널 매트릭스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제 원래 꼴로 환원이 되겠죠. 그죠? 해서 이 미분박령식은 사실은 다이애거널라이즈를 해놓고 보니까 A 대거하고 A에 대한 미분박령식이에요. 두 개는 이제 커플링이 떨어지고. 다이애거널 매트릭스는 나머지 게다 다이애거널이기 때문에 뭐가 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다 날아가 버릴 거고. 박령식을 떼내주면. 자, 해서 그걸 제대로 적는다면 이제 이 X 인버스 이 친구가 A 대거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A 대거 A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게 I 오메가 0 0 마이너스 I 오메가 그다음에 A 대거 A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각각 떼주게 되면 하나는 A 대거의 미분은 I 오메가 A 대거가 돼서 A 대거를 바로 구하면 얘는 E2D I 오메가 T가 되겠죠. 그죠? 구하면 얘는 A 대거의 0에 E2D I 오메가 T가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적분 상수, 초기 값을 초기에 처음에 오퍼레이터를 안다고 생각하면 포지션 오퍼레이터하고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알면 이게 정해지죠. 마찬가지로 A 오퍼레이터도 시간을 명확하게 써줄게요. 여기 time 오퍼레이터 제로에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T가 되죠. 그렇죠? 해서 결국 솔루션은 A 오퍼레이터에 대한 타임 디펜던스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걸 꼭 환원을 해서 이제 A 오퍼레이터랑 X 오퍼레이터 관계를 아니까 X 오퍼레이터, P 오퍼레이터를 다시 해주면 되겠죠. 그죠? 물론 A라고 A 대거 A라고 안 놓고 그대로 갖고 가도 상관없어요. 이걸 뭐 다른 푸사이 1, 푸사이 2
그렇게 놓고 가도 x하고 py 관계만 달라질 뿐 결국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 리마크를 할 것이 이 a 대거 t랑 t를 곱하게 되면 exponential factor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하나는 플러스 i 오메가 t고 하나는 마이너스 i 오메가 t니까. 그래서 이게 time invariant가 되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A에 대한 저 타임 이볼루션을 A 오퍼레이터들의 타임 이볼루션을 X하고 P 오퍼레이터의 타임 이볼루션으로 이제 바꿔주면 더하고 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적히겠죠? 이것도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본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코사인 오메가 T는 이제 E2D I 오메가 T 더하기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T 나누기 2에서 나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은 빼기가 돼서 사인 오메가 t가 될 거고, 얘는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W 오메가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들 자체는 오슬레이팅 하는 그런 솔루션을 얻었어요. 그렇죠? 물론 해밀토니안을 알고 있으니까 베이커 캠벨 하우스돌프 포뮬라를 사용해서 앞에 exponential operator, 뒤에 exponential operator, time evolution operator 두개 붙여주고 바로 전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조합을 해서 사인하고 코사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직접 푸는 게 훨씬 계산이 빠르겠죠. 자, 이까지 보면은 물론 얘는 dx, dt가 n분의 p가 되는 이런 클래시컬 이퀘이션 오브 모션도 만족을 하고 완전히 클래시컬한 결과처럼 보여요. x하고 p가 돌고 있으니까 오실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런가? 그런지 알려면 expectation value를 구해서 걔가 expectation value가 진짜 클래시컬한가 보면 되죠. 한번 봅시다. 볼 것도 없어요, 사실. 자, X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를 time dependence로 구한다. 그렇죠? 이건 슈레딩거 픽처에서 보나,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보나 똑같아요. 그렇죠? 뭐가 될까요, 답이? 여러분이 웨이브 펑션 생긴 걸뭐 알고 있을 테니까 학부 때 보면은 항상 시메트릭 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파이나이트 밸류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0이고 모멘텀도 마찬가지예요. 모멘텀도 구해보면 0이에요. 여기서 바로 알 수도 있죠. X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 P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는 time equal 0에서 알고 있잖아요. 슈레딩거 픽처로부터. 아니면 오퍼레이터 알제브라를 아까 한 거. 0, 0, 0, 0 넘으면 다 0이죠. 그리고 이거는 ground state가 아니라 excited state라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oscillation 하는 파트가 없네요, 아예.
해서 결국 계산해놓고 보면 클래시컬 미케닉스하고는 이 오퍼레이터의 오슬레이팅 하는 폼만 똑같을 뿐이지 익스펙테이션 밸류 자체는 즉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클래시컬 하모닉 오슬레이터랑 퀀텀 하모닉 오슬레이터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자,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클래시컬하기 때문에 퀀텀 미케닉스를 지배하는 그 퀀텀 월드를 컨트롤하고 싶어도 클래시컬하게 컨트롤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는 다리가 필요한데 그거를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게 뭐냐? 퀀텀 스테이트인데 완전히 클래시컬하게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스테이트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 아이겐 스테이트는 오비어슬리 안 돼요. 이게 아이겐 스테이트에 있으면 X하고 P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오실레이팅 하는 게 전혀 없죠. 근데 어떤 적절한 퀀텀 스테이트를 찾아서, 물론 아이겐 스테이트가 아닌데, 그게 클래시컬 미케닉스의 프레딕션 같이 이렇게 오실레이팅 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